하여튼 이 다섯 가지 조건, 부채의 질, 자산 가격 하락, 은행 건전도,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정부 대책까지 네. 이 다섯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면 금융 위기는 온다. 이럴 때 이제 외부의 어떤 작은 충격이든 큰 충격이든 충격이 올 때 예, 오면은 예, 이제 그게 위기가 올 텐데 네. 그 시기는 네. 예,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멀지 않을 수 있다는 근데 거죠. 위기가 거의 올 뻔하다가 물러가네. 다행히 우리 때문에 서 위원님을 모셔서 이걸 전파하고 있으니 네 번째 네. 조건을 충족 못 시킨다니까. 근데 이제 결론은 제가 네. 책을 쓰고 이런 거를 이제 방송에도 사실은 잘 출연하지 않지만 예, 적극적으로 최근에 나오려고 하는 목적은 네.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이제 얼마나 잘하냐,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 예, 부채 구조조정, 예, 자산시장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하냐 여부에 따라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냐 안 하냐,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냐, 예, 최소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 많은 고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예,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예, 뭐 책을 실제 읽어보신 분들도 쉽지 않겠다라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예. 어떻게 하는 게 구조조정이에요? 근데 그거 전에 구조조정은 이제 해결 방법이니까 네. 해결 방법 전에 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안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집값이 안 빠지는 상황. 빠짐에도 불구하고 은행 LTV 보안금만 더 안 빠지면 은행은 네. 괜찮아요. 진짜 이런 거죠. 우리 내부의 문제로서 그게 촉발돼서 우리만 전 세계는 평안한데 대한민국만 지금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제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있을 수가 있다. 왜? 뭐 경제 성장률도 저하돼.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인정하셨지만 외부의 어떤 트리거링이 있었을 때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외부의 어떤 변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서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과는 괴를 달리하는 무언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4개가 5개가 아니라 3개만 충족하고 있더라도 외부에 센 게 들어오면 우리 2008년도에 뭐 5개 중에 몇 개나 충족하고 있어요. 근데 센 게 들어오니까 아까 그 통화수합 안 했으면 우리 그렇게 될 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센 게 안 오면 우리도 금융위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 5개가 다 충족되면 그리고 확률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정도의 차이지 언제나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약간 이제 질문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사실 부채의 트리거는 은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은행에서 시작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출발은 전세보증금이잖아요. 민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세값이 떨어지는 역전세가 나오고 예, 지금 역전세가 되면서 디레버리지 되면서 예,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트리거를 다시 말하면 다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만드는 또 다른 뭔가의 부채를 다시 끌어서 예, 그거를 다시 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예, 또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하지만 또 엄청난 또 추가적인 부채가 증가하겠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쉽게 말해서 은행 대출 다시 이제 세입자한테 저 집주인한테 대출 많이 한도를 늘려서 대출해주게 하는 거예요. 신용 대출이든 뭐든 그래서 갚게 해주면 예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당분간은 예 당분간은 근데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예 이미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지금 이미 해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다 고 백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이거 안 할 거야. 예. 그래서 대출, 뭐, 옛날처럼, 뭐, 더 저리에, 예, 대출, 신용대출을, 뭐, 추가적으로 5천만 원, 이런 걸 더 내줄 거냐, 이거죠. 금융위기가 오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또 만기가 돌아올 거고. 그 다음엔 이제 뭐,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좀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그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5억짜리 집에 전세가 3억 끼어 있고 나머지 2억도 우째우째 돈 빌려서 친구한테 빌리던 해서 산 집에 전세값이 2억으로 떨어지면 3억 전세를 어떻게 내주냐라고 할 때 그때 은행이 일단은 세입자 비우는 조건으로 1억을 추가로 더 빌려주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전세 2억에
부채 3억이 되는 거죠. 전에는 전세 3억에 부채 2억이 됐었는데. 근데 보기에는 그거나 그거나 뭐 전세 3억 부채 2억이나 전세 2억 부채 3억이나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물론 부채는 가능하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전 세계의 자산이 백으로 보면 다 부채잖아요. 부채와 자산이 거의 이제 1대1로 대응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 세계 이제 부채를 다 갚으라고 그러면 그럼 본원 통화만 남게 되고 그럼 경제는 없어지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줄여야 될까요? 즉 우리가 우리 경제 규모에서 부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 내지는 뭐 띵 치면 이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트리거가 생기는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쯤일까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요거보다 더 넘어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줄입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게 저 발견하기 어려운 거 있기야 있겠죠. 설마 안 터지는 풍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이 요 지점이라고 하는 신호를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그런 신호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면 야 높은 혈압이 저200 얼마 나오면 이건 위험해, 벌써 내가 수천 명의 환자가 240 되는 순간 벌써 여러 명이 목 잡고 쓰러졌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요거 이하로 하자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뭐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 봐도 국가별로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설득이 안 되는 그 지점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은요. 네. 아무리 많아도 우선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오면 예, 또다시 그거를 어떻게 메워서 그냥 문제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오지 않고 계속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나온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또 연체도 발생하고 일부 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면 네? 예, 지금 국가별 최근 4년 평균 가계대출 증가를 비교를 본다라면 한국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를 계산해 보면 이걸 다 포함하면은 130% 정도 되거든요. GDP 대비. 전 세계에서 네. OECD까지 제일 높은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가계대출이? 예, 네. 증가율 순증폭 제일 높고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어느 날 예,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부채가 삐그덕거리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이걸 관심 있게 볼 거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예, 부채의 리스크가 큰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뺄 수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왔냐면요,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왔어요. 예,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요? 예, 한국의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 그 상황을 본다라면 상황은 예, 순식간에 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게 해외에서 작은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다른 트리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에요. 확률이에요. 하지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고요. 그 확률이 존재해서 그게 위기를 발생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위기가 생길 때의 손실들은, 경제 주체에 미친 손실들은 너무너무 막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나가는 트리거? 예를 들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은행채 같은 걸 던질까요? 뭘부터 던질까요? 외국인들은 저게 불안하면 국채부터 팔죠. 가계부채가 불안하면 국채 팝니다. 통화채, 예,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네. 은행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뭐 아, 은행채가 얘기가 아니에요. 은행채는 국채하고 통화채밖에 없어요. 가계부채가 많을 때 은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던진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예,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네. 은행의 부실은 한국 크레딧의 훼손이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국가 크레딧이나 은행 크레딧 같이 보니까. LTV가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미국에 이제 집을 10억짜리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3억이 현금이 필요하고 7억이 이제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3억에 대한 현금을 이제 3억이 있다라는 거를 은행 계좌를 예, 이제 제출 은행한테 저 은행 계좌를 개인이 은행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내용에 거기 뭐가 있냐면 이것도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최대 3개월 정도에 예, 플로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계좌 안에 돈이 갑자기 3억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생겨서 뭐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해서 다 빼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LTV라 DSR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밖에 없어요. 네. 예. 집을 살 때. 그러니까 LTV가 70%다 80%다라면은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신용대출 없어요? 신용대출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신용대출로. 원래 예. 캐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캐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 사람이 뭐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증명해야 예,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부채로 만든 내 예금 잔액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 DSR일 텐데. 결국 DSR로. 그러면 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그거를 DSR에 편입해서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대신 그러니까 LTV가 높지는 않아요? LTV 그렇죠. 근데 네. 70에서 80%가 나오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네. 한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율이 70% 정도에서 80% 뭐 요즘 60%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7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 뭐 신용대출이든 뭐 개인사업자 대출이든 대출을 받아서 끼게 되면 LTV가 90%로 올라가요. 그렇죠?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한다더라도 옛날에는 뭐 70%였고 지금 50%인데 40%인데 40%를 하더라도 뭐 개인사업 대출 다른 대출 껴서 대출을 묶어가지고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예 70% 80% 넘을 수 있죠. LTV가 그러니까 네. LTV의 예 의미가 예 한국은 은행의 대출 관점에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게 맞아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LTV 계산할 때는 차주 관점에서 봐야 돼요. 차주가 어차피 이런 대출도 그렇고 저런 대출도 그렇고 다 집을 사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의 전체 부채 대비 자산 가격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LTV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혹시 그 LTV는 우리 공유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리얼 LTV 같은데 차주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의 소비자와 한국의 소비자 중에 둘 중에 누가 더 위험하지?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과 한국의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럴 경우에 그게 비교된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출 구성을 보면 전부 다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이잖아요. 그 대출이 집을 사는 데 썼는지 안 사는 데 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했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집 오르는 거 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양하고 비례한다. 그러니까 추론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투자 목적을 사용한다면 무조건 전세를 먼저 사고 전세 낀 거를 산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 자금 대출하고. 그렇죠. 나머지 대출은 뭐 다양한 대출로 예, 메우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같이 계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네.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예, 원리금 분할 상한 DSR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 LTV가 필요가 없어요. DSR을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LTV, LTV 하는데 사실 DSR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 LTV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리금 분할 상한 우리가 LTV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우리가 건전도를 높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네요. 그렇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가계 대출도 잘 관리하겠다 이제 늘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전혀 생뚱맞은 챕터가 있다고. 뭐요? 정부 정책 전환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급반등이다. 요즘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반등한 게 정부의 정책의 부작용입니까? 부작용이 아니라 정책 기조가 살짝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기조가 바뀌었다고요? 예. 어떻게 바뀌었죠?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이후에 기조가 바뀌셨다고요? 아니죠. 부동산 정책은 네.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하는 쪽에서 혹은 예.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예. 예. 누군지 있었죠. 김 예. 선생님. 예. 예. 청와대. 그분이 나가시면서 예. 정책이 총괄되지 않고 이게
분산돼 버렸어요. 다시 그럼 가격을 상승을 용인하는 쪽으로, 용인 내지 유도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금융위와 기재부는 당연히 예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집값 하락은 경기 부양에 반대죠. 반대란 말이에요. 예. 예, 이쪽은 그렇고요. 예, 이 반대쪽은 그냥 뭐 기존의 정책을 유지했던 거고요. 정책이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은 예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자산 정책을 규제를 해봐야 부채를 예, 예 규제를 푼다든지 부채가 늘어나는 정책을 취한다든지 이러면은 이 정책은 절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9.13 대책 핵심이 뭐냐면 자산과 부채를 같이 규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역대 가장 강력한 강력한 정책 종합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양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쪽이 좀 풀렸어요. 예, 부채가요? 부채 쪽이 뭘 풀었어요? 예 기준금리가 내렸고 아 금리 인하한 거 예. 예 은행의 대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대출 살짝, 태도요? 예 은행의 대출 태도가 좀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났겠죠. 예. 전체 대출 DSR을 엄격히 조용했다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DSR을. 근데 그거는 해야 되는 의무 아니에요? 나중에 금감원이 검사하면 손 들고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2021년까지 연장했잖아요. 아 예. DSR에 대해서 예. 유예하기로. 우선은 유예해놨는데 DSR 도입하는 순간에는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있습니다.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융 정책을 할 때 대출 이제 은행의 수입이라는 거는 P 곱하기 Q잖아요, 그렇죠? 예, 이 P가 가격 마진이고요. 네. 예, Q가 대출량이에요. 은행은 주식회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처음 아시겠지만 대출 금리를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많이 떨어뜨리면서 은행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혹시 들으셨죠? 그래서 지금 네. 예, 한 거의 10pp 이상이 지금 예, 분기 떨어지는 상황인데 3분기, 4분기. 뭐 예대마진? 예대마진이요. 예. 예, 순이자 마진 많이 떨어졌어요. NIM. 예.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양을 늘려야지.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양을 늘리는 방법은요. 얘는 대출을 좀 완화해서. 예, 대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2021년. 로 이제 미뤄졌기 때문에 예 2021년부터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대출 태도를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금융이나 이런 데서 감독 기관에서 이렇게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전처럼 타이트하게 안 하는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한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재밌는 보수적 분석이신데요. 네. 확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고요. 아니 그 예. 확정적이 지금 뭐 없어요. 말씀드리는 네. 포인트는 아, 예. 네. 이게 전형적인 예. 우리 이제 예. 경기 부양 또는 이런 근데 저는 상당히 설득이 되는 게 예. 지난번에 우리 아침 뉴스 시간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민간 택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할 때는 김현미 장관이 했거든. 근데 민간 택시 분양가 상한제 유예할 때는 그 기재부 1차관이 했어요. 1차관인가 1차관이 했어요. 옆에 국토부 차관 세우고. 박자. 그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그거를 뒤엎는 걸 하면 그 모양 이상하잖아. 어? 차관급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 그러고 보면 이상한 모양새가 나온 거야.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거를 유예하고 뭐 이런 정책은 또 근데 그때도 사실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날도 홍남기 부총리는 그거 확정된 거 아니라고 가봐야 한다고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의 변화는 적어도 우리 정부 내 경제팀 내부에서 경기를 살려야 하는 쪽과 주택 가격을 잡아야 되는 쪽에 균열이 있다는 거지. 전에는 단일 예. 대우였는데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예. 한쪽이 이게 그 이게 금이 가서 예, 부채 쪽이 이렇게 예,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또 그건 예. 또 이해가 돼. 그러다가 예. 막 이거 누르다가 1.9% 나와봐. 성장률 1.9% 나와봐. 그럼 어떡하겠냐고.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겠지. 그렇죠. 예. 근데 부채도 줄여가면서 성장률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 고민일 거예요. 조금 전에 예로 들어주신 집이 한 채 있고 내 집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 사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꼼수로 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더라도 그걸 막더라도
내 집에서 살고 있다가 내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밖에서 그냥 월세를 살면, 보증금 거의 없는 월세를 살면 전세 준 돈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대출 안 하더라도. 그 돈으로 전세 끼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활용을 하게 하든 못하게 하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한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대출 이자를 내게 하지 않고 너 안 해줘 이 녀석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월세를 내게 될 텐데,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 받아서 하게 하는 게 이 사람 현금 흐름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선금 흐름을 악화시켜서 뭐 얻을 게 서로 없는 이제 실제로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월세로 살면서 집을 사는 케이스는 적용이 줄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월세도 이자니까 그 갭이 상당히 많고. 그게 맞아요. 여전히 있긴 한데 꽤 빠르게 현장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월세 살려고 전월세 전환을 하면요. 4%대 나옵니다. 4% 나옵니다. 지금 얼마야? 전세 대출은 2.5나 3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월세로 살면 집값에 아니 전세 보증금의 4%? 4% 정도라서 전세 보증금의 1% 정도를 1년에 내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데, 5억짜리 전세 해봐야 500만 원 부담하면 되는데 집값 올라가는 거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그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예, 저희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임대 거래 중 전세 거래 비중 추이예요. 이게 뭐냐면 임대차라는 게 월세와 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레버리지를 키우려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맞겠죠. 월세를 끼면은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레버리지를 켜서 집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80까지 올라왔어요. 80%, 79.3%이거든요. 임대 거래 중 전세 거래 비중이 쫙 올라가잖아요. 좀 훅 떨어졌을 때는 왜 그랬어요? 이게 이제 93? 예. 93 대책이 있으니까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쫙 올라가요. 거기다 강남 3구는 확실히 또 추세를 보이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차트예요. 오른쪽은요? 이거는 이제 대출 순증을 분기별로 한 거죠. 보시면 이게 순수 주택과 집단 대출을 정상적인 대출로 가정한 건데 쭉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냐면 913 대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쫙 떨어지잖아요. 다시 올라오네. 대출은 다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출 순수 주택담보 집단 대출 비중은 20%가 안 되는 거죠. 막아놓으니까. 막아놓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집을 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13 대책 이후 특히 그런데 정상적인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청약 말고는. 그래서 청약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부동산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투기 거래다. 예, 대부분 다 레버리지 켜서 집을 추가로 더 사시는 분들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위험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부채의 레버리지의 퀄리티가 네네. 예, 이 부채 퀄리티가 대단히 단기이다는 거고요. 특히 전세 보증금을 쓴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가격 상승률과 이게 이제 실거래 매매 가격과 이제 전세 가격, 전세의 증가율이죠. 실거래 전세. 예. 요거는 전세 가격이거든요. 가격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매매 가격 얘기하고 매매 가격과 전세 대출 증가율이죠. 예. 전혀 전세 가격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빠지네 전세 가격.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상승률과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지게 되면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아마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테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전세 상승률과 그다음에 집값의 상관관계를 보면 굉장히 그 전세 가격이랑 하여튼 집값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도 오르고 집값이 내릴 때는 전세도 내리더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갭 투자가 예. 좋아질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기가 편해질 예. 테니까 당연히 같이 오르겠죠. 다시 예. 이제 집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진 거고요. 네. 반대로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이 집을 팔아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집값 떨어지는 거. 우리가 살펴야 될 데이터는 지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집주인들, 그 말은 이제 투자 목적의 집을 산 다주택자들일 예. 텐데 대부분 그렇죠. 그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살 때 그때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전세금 이외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다른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예, 그거를 비교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 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높다 낮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네. 예. 현금이 많으면 월세가 전세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예전에 월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빨리 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쓰는 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차익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현금이 예, 없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거지.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 걱정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 네. 다주택자들은 예, 현금이 없다. 예,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네. 예, 이거만 설명드려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또는 예, 서울에 부자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따라서 강남 또는 고가 서울 또는 이제 주변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부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이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게 컨센서스예요. 예, 그렇죠? 대체로 우리 좋은 그렇죠. 직장 옆이고. 예, 좋은 직장 옆이고요. 예. 그러면 그걸 한번 통계로 따져보자고요. 우리나라의 부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예, 부자의 정의를 얼마 전에 이제 KB금융연구소에서 10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로 정의를 했어요. 예, 10억 이상 현금. 근데 이 사람이 예, 보니까 10억 말고 또 부동산 당연히 갖고 있겠죠. 그렇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이 사람이 한 14억 내지 15억짜리의 예,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억의 현금과 평균, 예, 평균 14억 정도의 예,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을. 네. 예, 물론 여기에 이제 상가도 포함됐겠지만 빼고 생각해 보자고요. 순자산이 한 25억 정도 25억 된다?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우리나라의 부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되냐? 14만 5천 명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그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예, 국민은행 연구소에서 서울만 예, 얘기한 거예요. 다 합치면 30만 명이 좀 넘고요. 예. 서울 경기까지 하면 21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뭘 계산했냐면 통계청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지가 예, 2018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로 6억 원 이상의 주택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에 6억 원 이상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그게 대략 한 14억 정도 나와요. 지금 찾아보시면은. 네. 그러면 14억 아까 그 얘기가 맞잖아요. 부자 네, 네, 네. 맞잖아요. 근데 이 고가주택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지금 14억 15억이라고 했는데 그 집이 수를 계산해봤더니 94만 8천 호라는 거예요. 거의 100만 채. 예, 100만 채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예, 안 맞잖아요. 한 80만 채는 좀 부자가 아닌 사람이 갖고 있다는,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14억짜리 이상의 예, 집을 소유한 가구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수를 확인했더니 보니까 38만 9천 가구예요. 집은 94만 8천인데 예, 가구수는 38만 9천이에요. 평균 2.4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뭐 두 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투자로. 투자로 두 채, 내 집 하나. 그거를 14억 이상짜리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무슨 얘기예요? 예. 첫째, 예. 부자가 아닌 사람이 예. 부자들이 살 만한 집을 갖고 있다. 갖고 있는 거죠.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이 상당수는 예, 레버리지를 익혀서 집을 산 거죠. 예.
1위 소득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이상 소득을 네. 예, 계산해 보면 국세청에서 11만 3천 명으로 나와요. 연 1억 원 이상. 연 1억 원 이상. 적어도 14억 15억짜리의 집을 한국에서 살려면 연봉이 예, 뭐 DSR이든 뭐든 예, 1억 원 넘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11만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수는 94만 8천 채고요. 예. 어떻게 보더라도 뭔가 좀 과하게 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제 보시는 건데요? 어떻게 갖고 있을까 그러면? 네? 어떻게든 지금은 어떻게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연봉 1억 안 되는 사람들도 14억짜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요. 예. 마용성의 저 마포 푸르지오 뭐 이런 거 다 14억 넘어가는데 거기 연봉 1억 이상 현금 자산 10억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분들 각각 한 1억 가까이 되는 그리고 한 그때 30대면 앞으로 40대 50대 되면 꽤 뭐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모아서 현금으로 집 살 거냐 아니면 지금 먼저 집 사고 그 돈으로 갚아갈 거냐 하는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가계부채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텐데 관점을 거주 관점으로 자꾸 보시면 이 답을 풀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강남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는 전형적인 주식과 같은 투자재라는 거예요. 예. 예, 전세를 레버리지를 끼면 네. 예, 레버리지 배수는 예, 최소 5배에서 10배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네. 예, 기대 수익률 자체가 예, 뭐 여기서 30%만 올라든다 하더라도 1억 가지고 3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10억짜리 투자할 때. 예. 수익률이 그런 걸 기대하고 다들 한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익률이 어떤 예, 투자 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그렇게 되어왔고. 그런데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예,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순수하게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집 한 채 사거나 예, 또는 아니면 전세 살거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세계가 예, 있었던 거죠. 네. 예, 우리가 그 세계를 있었더라고. 예. 나는 정프로 2%도 마찬가지일 텐데 나는 뭐 진짜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서너 채씩 사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두 채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 봄인가 여름인가 또 아는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재테크 얘기를 하다가 아유 작년 재작년에 투자 좀 했다고 그래서 뭐 주식을 샀나 그랬더니 목동에 하나하고 뭐 강남에 한 두 개하고 뭐 해서 아 그래도 그 정도는 해서 해놔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진짜 처음에는 약간 뻥 쳤어. 그래서 목동에도 몇 개하고 뭐 이렇게 강남에 뭐 해가지고 그래도 남만큼은 했다고 다행히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 면전에서 내가 뭐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집에 가면서 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나는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을 내가 잠깐 했거든. 근데 그때 그분이 근데 뭐 굉장한 투기꾼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분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저기 그분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분들끼리는 그걸 안 알고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얘기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 전체 우리 보시면 예, 투자 목적으로 예, 집을 사신 분들 네. 확인해 봤더니 614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건? 설문조사? 아니요. 이번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주택 임대차 통계 시스템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그걸 한번 예, 돌려본 적이 있어요. 614만 명이요? 예,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이? 예, 투자 목적으로. 와, 그렇게 많아요? 아니,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은 다 투자 목적이죠. 한 두 집에 거주하는 목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두 집 살림한다가 아니면 근데 그 통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 보면 되잖아요. 자가주택 점유율.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에서 사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손들어 보세요만 조사해 보면 그 비율만 보면 당연히 남의 집에서 사는 비율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다주택자 이상이 얼마나 많구나 알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유독 높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자가주택 소유율이 아마 평균 65 정도 나올 텐데 우리나라 통계 보면 뭐 서울은 더 낮고 다 합쳐도 50몇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나 그런 경우가 다른 나라보다 많죠. 뒤집어 말하면 세입자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뜻인데 그게 아마 저 전세 시스템 때문에 다주택자 되기가 쉬운 구조. 그리고 전세 시스템 때문에 꼭 내 집 안 가져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구조.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를 달라고 해. 집주인이 찾아오기를 해. 뭐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서 전세 세입자도 세상에서 제일 많고 다주택자도 세상에서 제일 많은 OECD 국가들 중에는 그런 구조가 맞아요.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모르겠어요. 요즘 어떻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두 채, 세 채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월세를 받긴 받는데 집값 대비해서 그 렌트비가 꽤 받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테너스 하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그거 다 주인이 해줘야 되잖아. 세금도 나고. 세금이 또 장난 아니고. 네. 특히 공용주택 같은 경우에 그 뭐라고 하지? 뭐 그 무슨 또 피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아파트인데 관리비 말고. 멜로주택스라고. 네, 뭐 예, 그런 게 있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떼고 나면은 월세 받은 게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설명 오늘 새로 들었는데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면서요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 세입자한테 월세 받아서 그 돈을 다 원리금 상환하더라도 내 캐시가 더 나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쌓인 자산이 전세 제도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투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선천적인 그런 게 있네. 우리 국민들이 투기 DNA가 있어. DNA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돼 있었네.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집값을 올리느냐 하면 꼭 그건 아닌 게 집 살 여유가 있는 분들도 전세로 스테이 할 만한 욕구를 또 불러일으키도록 유혹을 하고 있으니 주택 수요와 거래 시장에서는 또 수요자는 또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강하겠네. 오르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침체되는 국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침체되고. 그렇죠. 집안사도 딱 대안이 있으니까. 멀어서. 몰림이 그렇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쏠림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럭추에이션이 다른 나라보다 심하지 않다는 건 참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잘하고 있다.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 말씀 좀 들어보니까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인 것 같다. 그렇지.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뭐 반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아니 부채라는 건 계속 상승해 왔고 한 번도 뭐 그것 때문에 깨진 적은 없었는데 우리가 외부 위기 때문에 위험하면 위험했지 뭐 온 만큼 앞으로 더 가도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는 반론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도 괜찮다는 혹은 안 된다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더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맞지만 네. 지금 터져도 할 말 없는다는 얘기도 되는 건데요. 그런 얘기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스탠스에 미묘한 균열이 있다라는 그 부분은 상당히 시사적인 바가 있다. 네네. 그리고 뭐 계속 대책을 내지만 사실 경제 정책의 큰 근간이 예를 들면 성장에 대한 그 어떤 집착 혹은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집값의 일정 부분의 버블 그게 뭐 제한적인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뭔가 외부 충격이 오면 그 트리거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기분이 안 좋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영수 애널리스트 모셔서 참 아주 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뭐 못 다 들은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신과 함께 시간에서 네. 다시 한번 좀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그 페이지 2 앱에 일단은 먼저 올려드릴 거니까 이 서영수 애널리스트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이번에 꽤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그게 결국 궁금함이거든요. 그게 댓글 엄청 달릴 겁니다. 제가 내가 생각해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제 이런 게 있으시면 답을 먼저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해서 또 알찬 Q&A 시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융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이슈라서 네. 아마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애널리스트가 쓴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란 책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이게 좀 책으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이 정도로 오늘은 네. 예, 마무리하도록. 신과학교 최초로 예. 2주간에 걸쳐서 혹은 3주간에 걸쳐서 신과 함께 단일 네. 출연자를 모시게 되네요. 예, 대단히 이건 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